그 다음에 이제 4번 부분인데, 요 4번에서는 지원자의 교육 환경, 요 부분 것은 왜 도대체 교육 환경을 언급하냐 하는 건데, 성장 과정, 생활 여건, 지역적 특성과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이 있다. 대부분 UIC를 지원하는 학생은 해외고 학생들은 어차피 해외고 졸이니까, 해외고에서 지금 이제 해외에서 선생님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 있을 겁니다. 그럼 제가 여기 있는 국내고 선생님들한테 전달하는 이 추천서 내용을 그대로 해외고의 이 카운슬러를 통하든 아니면은 가디언을 통하든 아니면 직접 본인의 프린시플이나 헤드메스터 또는 그 자기를 이해해주는 그 담당 선생님한테 선생님의 내용을 전달을 해주면은 그 선생님이 어떠한 식으로 레커멘데이션을 해줄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실 겁니다. 국내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사실은 이 부분 것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원자의 교육 환경이 성장 과정에서 보면은 되게 해외에서 몇년 동안 이렇게 지내왔던 성장적인 백그라운드도 있을 수가 있고요. 생활 여건 부분 것도 문화적으로 다른 그와 같은 컬처럴 디퍼런스를 그냥 디퍼런스 차원에서 겪은 학생들도 있고 컬처 쇼크로 겪은 학생도 있어요. 더구나 이제 어릴 때 가서 현지에서의 퍼스트 컬처 쇼크도 있고 들어와가지고 다시 한국의 입시 문화에 적응해야 되는 세컨 컬처 쇼크도 있습니다. 사실 퍼스트 컬처 쇼크에는 학생들이 적응을 어느 정도 또 잘하는 경우도 있는데 세컨 컬처 쇼크에 적응을 못해서 국내의 그와 같은 입시 문화에 적응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사례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역적 특성이라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이 학생이 글로벌 엔바이러먼트, 글로벌 환경에서 자랐느냐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특정한 로컬이 강한 그와 같은 지역에서 자랐느냐 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로컬한 것이 가장 또 글로벌한 요소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글로벌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어야지 UIC에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이와 같은 특성들이 있어요. 이와 같은 특성들 관련해서 경험적 사례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기술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추천서 이 부분 것을 현장에 계시는 학교 선생님들께서 지금 작성을 해줄 때는 PC에서 요구하는 자소서의 내용을 조금 확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소서 부분 거 잠깐 들어가서 좀 확인 드리면은 학생들이 쓰는 자소서의 항목을 잘 모르면서 추천을 한다는 건 조금 담당 선생님이 전체 흐름을 잘 파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연세대 UIC 뭐 물론 이제 특목고나 외고 국제고에서는 많은 학생들 뭐좀 이렇게 지원하기도 하지만은 특정 학교에서는 한 지원할까 말까 보통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이한명 학생을 추천하기 위해서 내가 이 학교의 모든 내용을 다 검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학생이 쓰는 자소서의 항목은 무엇이고 그 연대에서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서 추천서를 써주시면은 훨씬 좋은 추천서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제 되게 UIC는 다른 이 공통 학문이랑 전혀 무관하게 두 가지 애플리케이션 에세이를 쓰는데 첫 번째 애플리케이션 에세이 부분 것의 횟수는 600자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것은 300자 전후로 영문 기준입니다. 영문 기준으로 300자 전후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구하는 것이 뭔지 각 일선 교사분들께서 조금 인식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UIC는 그렇죠. All English Liberal Arts College 100% 영어로 하는 그 학교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100% 영어로 하는 그와 같은 학부라는 부분이고 이와 같은 100% 영어 학부에 학생이 왜 적합하냐 부분이죠. 어떤 요소가 적합하냐. 그러니까 학생이 쓰는 자소서 입장에서는 내가 UIC에 영어로 수업하는 그와 같은 UIC에 어떤 요소가 적합한지 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거기에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컴피턴스라든지 다른 어떤 컬처럴 익스피어리언스라는 쪽이 이제 결합돼가지고서 들어가야 되는 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추천서를 쓰시는 선생님들은 인식을 해 주시고 다시 그 자소서의 퀘스천 넘버 원 부분 거 보면은 여기서 연세대는 이제 아주 독특하게 다섯 개 항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목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개인적인 그리고 좀 공부와 무관한 그와 같은 활동, 경험과 성취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어려운 결단을 하거나 그리고 그 경험이 이 우리 학생을 어떻게 인격체로서 성장하게끔 해준 것을 연관시키는 부분이죠.
여기서 그이 non-academic experience achievement 개인적 그 경험 부분인데 결국은 어떻게 이제 어려운 결정을 이제 하게끔 했고 그것이 어떻게 성장시켰느냐 하는 부분인데 요 1번 부분 거는 좀 주목을 좀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에서는 리더십 상황 부분이고 그리고 리더십의 역경이 오는데 그 역경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느냐 부분이니까 2번 항목은 일반 한국 대학의 우리말 자소서 쓰는 항목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세 번째는 이제 롤 모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가느냐 하는 부분인데 2번 3번을 기준으로 추천서를 쓸 때는 이런 학생이 두드러진 것쓸 때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1번과 4번을 이제 주로 이제 해외에서 온 학생들 4번을 많이 쓰고 해외에서 들어와서 국내 와가지고 국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도 의례 이제 4번을 많이 씁니다. 4번 보면은 UIC는 엄청난 다양성이 장점이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그와 같은 그 경험이 어떻게 UIC의 다양성에 보다 더그 다양성을 돋보이게 할 거냐, 다양성에 더 추가할 것이냐 하는 거고, 그리고 개인적 속성이 어떻게 이와 같은 다양성이 있는 UIC 속에서 튈 것이냐 하는 부분 거 4번 항목 쓰는 거랑 1번에서 비교과 활동 중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렸었을 때 그것이 이러한 경험이 어떻게 인격체로서 성장시켜 주게끔 했고 그와 관련 지어 가지고 그 비교과 활동을 쓰는 부분인데 1번도 이제 그렇고 해외에서 경험을 좀 많이 쓰고 4번 대부분 쓰는 학생들이 좀 비슷해요. 어렸을 때 해외에 갔었다. 거기서 퍼스트 컬처 쇼크 느끼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세컨 컬처 쇼크 있었고 퍼스트 컬처 쇼크 해외에서 가서 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와 같은 것을 수학 과학 실력으로 또그 언어에 대한 적응 과정을 가지고 극복해 가는 그 과정 그리고 다양성은 일반 국내에 있었던 학생들과 다른 차별화된 요소고 그렇기 때문에 연대가 나를 받아줘야 된다 하는 UIC의 특성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너무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추천서를 쓰는 선생님들은 이와 같은 요소들을 학생들이 많이 쓴다는 거랑 그 다음에 1번에도 좀 비슷합니다. 해외에서의 경험을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 것이 나로 하여금 진정한 리얼 퍼슨으로서 성장시켜줬던 그 과정을 쓰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인식을 좀 하고 이와 같은 부분 것의 자소서 내용이 있구나라는 것을 봤었을 때 다시 추천서로 돌아가서 추천서 내용 중에서 4번 항목을 기재함에 있어서 이 학생의 성장 과정 아까 non academic experience 부분 거 그다음에 생활 여건 cultural diversity 어떻게 문화적 다양성을 경험했는지 그리고 이제 지역적 특성 그와 같은 환경적인 요소들이죠. 그래서 해외에서의 경험 부분이 많이 이제 응용이 되어진다는 그런 요소 부분이고 이와 같은 특성들과 관련해서 고려할 사항이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근무하시는 그 학교에 이 학생이 고1 때 전학을 들어왔다 아니면은 중학교 때까지 다 해외에 있다가 고등학교 신입생으로 왔다 아니면은 특례 자격이 있는데 편입생으로 들어왔다 뭐 관계없어요. 그랬는데 이 학생 부분 것을 지켜보니까 일반 일선에서 가르쳤던 보통의 학생들은 굉장히 다른 요소가 있죠.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뭐 중학교 때 얼마나 힘들게 수학 이제 그뭐 공부해야 되고 또 영어를 갖다가 입시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이와 같은 성장 환경, 생활 여건, 지역적 특성 부분 거 있죠. 또 아울러 고1 때또 중3 때 교환학생으로 가가지고 해외 문화를 체험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는 학생들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학생들의 그와 같은 경험 요소들을 어떻게 고려해서 그 부분 것의 경험적 사례를 구체적으로 하느냐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다양한 요소들, 어릴 때 해외에서의 경험이 될지 아니면은 국내 들어 있으면서 교환학생으로서의 경험이라든지 어쨌든 학생이 겪는 성장 과정상의 특징, 생활 여건적인 특징, 지역적 특성 이 부분 겁니다. 자소서에서 얘기하는 연대가 요구하는 어떤 cultural diversity or academic diversity, 문화적 다양성이 될지 아니면은 언어적 다양성이 될지 그와 같은 그 다양성의 연대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 착안해서 그 부분 것의 경험적 사례를 가지고 이 학생을 관찰해 보니까 이와 같은 요소가 아주 독특하더라. 이런 독특한 요소의 그와 같은 학생은 연대에 들어가면 분명히 다양성에 기여할 거다라는 그와 같은 요소로 추천을 해주시면은 훌륭한 연세대 입학생이 될수 있는 그런 제자를 선생님들께서는 키울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추천을 하실 때는 당연히 이 학생의 지원자를
뭐 강추해 주시면은 뭐 가장 좋겠죠.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제 판단을 하셔가지고서 최종 종합 판단을 하실 것으로 이제 생각되어집니다. 인천에 계시는 선생님 여러분들 상당히 수고가 많은 부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연세대 제자 한 명 만들기 위해서 다른 어떤 고와 같은 추천서보다도 노고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 거 유의하셔서 우리 학생의 장점을 또 잠재력을 그리고 또 다양성 인재라는 부분 걸 또 융합형 인재라는 부분 것을 적극적으로 잘 발굴해내서 훌륭한 추천서로 해서 꼭 제자들을 연세대 합격생 제자를 키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